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를 한자를 통해서 알아보는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자에 대한 소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한자하고 단어 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레 자가 되겠습니다. 오다 라는 의미의 레 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레 자가 맨 앞에 단어의 맨 앞에 오면 레가 아니고 네 에로 발음되죠. 예, 그거는 다른 단어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종으로 긋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에 사람 인자를 써주는 이런 구조가 되면 레. 오다 라는 의미의 레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함께 꼭 쓰세요. 여기는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종이에다 쓰면 제법 쓰는 편인데 지금 전자 연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형편없죠. 그래도 우리가 이 한자 자체를 배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레, 자 또는 첫 글자로 올 때는 네로 발음되는 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총 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획수가 여덟 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레 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을 포함하지 않은 지금 바로 다음 시간대. 를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일은 미래 중에서 특히 24시간 단위로 잘라서 오늘 다음 날을 내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문장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일 그러면 투마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장 중에서는 이 내일이라는 말이 퓨처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면 이게 날짜로 내일을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는 건지를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들에겐 내일이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장래가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무 흥청망청 살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주라고 하면 next week 다음 주가 되겠죠. 7일 단위로 캘린더상 7일 단위로 나누어서 다음 주가 되는 겁니다. 내 달은 1월, 2월, 3월, 4월 할 때의 다음 달. 이번 달이 지금 1월이니까 다음 달은 2월이 된다. 내년은 365일을 단위로 한 달력상 해를 얘기하는 거죠. 금년도가 2023년이니까 내년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도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시기에 일이 들이닥쳤다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일이 들이닥친 거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꼭 정해지지는 않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보아해서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들이닥친 것도 우리가 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전례 중에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도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전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전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전례동화 그러면은 누군가가 창작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부터 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얘기 이런 것을 전래동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때의 전래는 외국에서 도입된 것을 전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도래, 즉 이 도래라는 말에 아까 세 가지 뜻을 얘기했는데 그 세 번째 뜻이 바로 이 외국에서 도입된 것을 도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쓰이진 않아요. 도래라는 말보다는 전래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래도 이렇게 외국에서 도입된 것보다는 우리 선조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을 주로 전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외국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다라는 말을 할 때 전례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래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우리 누구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래는 어디서 유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통상 이 유래라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옛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과학적이기보다는 좀 설화라든지 이런 데 예, 근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원래와 유래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래는 좀 상대적으로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해서 설화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 반해서 원래는 과학적인 근거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원래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와 본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래, 원래, 본래가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 유래보다는 원래와 본래가 더 가깝습니다. 뜻이 여기 이거는 원래와 본래는 거의 뭐 섞어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같은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글자는 망자가 되겠습니다. 멸망하다 할 때 그 망자예요. 점을 찍고 횡으로 긋고 그 다음에 니은자처럼 한 번에 그어줍니다 하면 망하다라는 뜻의 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찍고 횡으로 긋고 니은자처럼 한꺼번에 쓰는 거죠. 하면 망자가 되겠고요. 통상 이 위에 있는 것을 요 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씁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망자가 되겠습니다.
그 망하다는 의미의 망자가 어떤 식으로 단어에서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죠.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 것은 같은 건데 통상적으로 어떤 비등에서 짐으로써 그러니까 경쟁에서 짐으로써 망한 것을 우리가 통상 패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조라고 하는 망조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망하려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진다라고 할때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로 봐서 이거는 망할 징조다라는 뜻의 말을 즉 망할 징조라는 뜻으로 망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망령은 죽은 자의 혼이란 뜻이에요. 죽은 자의 혼. 그러니까 실제 귀신이라는 의미죠. 죽은 자의 혼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기독교에서는 이 망령을 인정하지 않죠. 귀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망령하고는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망령은 죽은 자의 혼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혼은 이 정신에서의 그 신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더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래된 것, 새 폐단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진보정부에서 적폐라는 말로 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앞에서 이 누적된 어떤 일의 악습에 의한 뭔가가 잘못되는 것, 이런 것을 망령이 되살아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 못하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 되지 못하고, 문을 닫게, 사업을 문을 닫게 되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망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하다는 이 망하다보다 좀 강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진하던 일이 잘못 되었지만 실제 그 주체는 살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나라가 망하다라고 할 때는 멸망에 속하는 거죠. 이 망하다에 속하는 것보다는 원래는 이 망하다가 멸망하다를 포함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는 망하다보다 멸망하다가 훨씬 강력합니다. 멸망하다는 흔적 자체가 없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다는. 흥망성쇠는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쇠퇴하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되거나 또는 못되거나라는 얘기, 즉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벌어지게 된다, 겪게 된다 그런 의미로 흥망성쇠라는 말을 쓴다. 도망가는 것은 원래 대결을 해야 될 국면에서 대결을 피하고 사라지는 것을 도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하다는 숨이 끊어지다라는 뜻이고요. 망명하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어 가다라는 뜻입니다.
미망인은 원래 이 미망인의 한자어로만 보면 이 미자가 아닐 미자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그런데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죽었을 때 부인이 살아 있을 수 있고, 여자가 죽었을 때 남편이 살아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미망인은 여성한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오늘 배울 마지막 한자는 백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점을 찍고 밑에 가로다, 말하다라는 뜻의 왈자가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네, 물론 요거를 가로왈자로 쓰지 않고 날일자로 써도 통해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좀 길쭉하게 써도 백자가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삐치지 말고 예처럼 쓰셔야 됩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흰백자 하면 날일자처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쭉하게 쓰시는 게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얗다라는 의미의 백자가 되겠습니다. 백의 민족 하면 한국인을 가리칩니다. 한국인. 여기서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한국이 일반인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백기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 깃발을 들면 전투에서 더 이상 전투를 진행 안 하고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기로 투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의 패전을 인정하고 적군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고요. 동양에서는 이 투항이라는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생결단을 하죠. 전투가 일어나면 항복이라는 일이 동양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은 더하죠. 에서는 항복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다. 항복을 하면 나라를 배반한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항복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볼때이 백기를 하얀 깃발을 들면 더 이상 전투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백인은 피부가 하얀 민족을 그 인종을 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백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얀색, 털이 하얀색 개, 강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갈매기를 여기 백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학은 털이 하얀 학을 백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은 원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는 회색이에요. 회색이죠. 회색. 그리고 황새. 황새는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죠. 흑백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검으냐, 하얀색이냐,
라는 거에 대한 논쟁, 말다툼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는 원래 의미는 이 흙은 잘못된 것, 백은 올바른 것이라는 의미로 오류냐, 정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걸 흑백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대 특히 한국 사이에서의 흑백 논쟁은 사생 결단을 하는 식으로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게 일부 의미가 바뀌어서 쓰고 있다. 백두산 아는 우리나라 즉그 법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얘기하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백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2700몇 미터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북한하고 이제 사바사바 해서 장백산 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중국 국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백두산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맛이 음식의 맛이 뭐 맵거나 뭐 이런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돼서 그런 말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대돼서 누구의 품성, 그 어떤 성질이 그 사람의 성질이 깔끔하다라는 의미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백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원래 이 의미 자체는 하얀 눈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이게 현실에서 쓰일 때는 하얀 눈썹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작품 중에서 백미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밝힐 수 없거나 밝히기가 불편하거나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밝히는 것을 고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때의 그런 그 상황을 고백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할 때의 그 고해는 이 고백하는 행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가장 흔히 쓰는 단어들 에 속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단어의 조성 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